COVID-19으로부터의 심한 질병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귀하와 귀하의 자녀, 그리고 고령의 가족 구성원들이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이 높은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뉴욕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기아 미국 판매 법인은 2월 총 49,182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실적으로 특히 기아 EV 모델들이 2021년 9월에 세운 월간 판매 기록을 181% 상회하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니로 크로스오버 전동화 라인의 판매는 2017년 기록한 최고 2월 판매 실적보다 40% 증가했으며 텔루라이드 및 K5의 판매도 전년 2월 판매 기록 대비 각각 13% 및 5% 증가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 영업 담당 에리 왓슨 부사장은 기아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전동화 모델의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의 약 15%를 달성하며 성공적인 전동화 전략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는 첫달 판매 2,100대 이상 판매되며 최근 전기차를 찾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유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7.69달러가량 오른 배럴당 103.4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는 2014년 7월 22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장중 107.52달러까지 올라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품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소속 31개 회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은 석유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이번이 창설 후 네 번째입니다. 이번 합의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이 에너지 장관 회의를 주재한 후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이 중 절반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이번 방출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국제에너지기구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서는 영화를 개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월트 디즈니 측은 러시아에서 곧 개봉될 픽사 영화 터닝 레드를 포함해 영화 개봉을 중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극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러시아에서 개봉되는 극장 영화들의 개봉을 잠시 중단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향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그간 NGO 파트너들과 함께 난민들에게 긴급 원조를 해오는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업 행보를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계기로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취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는 디즈니가 처음입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1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G7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제재 이행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안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린트너 장관은 앞으로 며칠 안에 이 제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우리는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트너 장관은 이에 대해 제재는 이미 자본시장과 통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단기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제공하는 집 주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 회사의 비영리 기구 에어비앤비.org 난민 펀드에 전달된 기부금을 이용해 이 임시 숙소에 필요한 자금을 댈 계획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최고 경영자는 이 목표를 채우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폴란드,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등 인접국에서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